자, 요즘 이제 산악 자전거에 그 전기 자전거, 이바이크가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타는 메리다 1위 선수 거 하고, 요건 1위 선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 거예요. 그 이름이 E160 900E. 요놈은 이제 끝에 E자가 하나 붙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E160 900이에요.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휠 세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락샥이 들어가 있고요. 리어샥도 락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DT1500 고급휠이죠. 저거보다는 고급이고요. 앞뒤 샥이 이제 폭스샥으로 들어가 있는데, 샥은 개개인에 따라서 선호도가 많이 갈려요. 저는 이제 폭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 자전거를 샀다가 단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걸로 바꿨습니다. 왜냐면은 끌바 모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1위 선수가 끌바 모드를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두대다 이제 끌바 모드가 있는데요. 끌바 모드를 작동시키는 건뭐 그냥 누르면, 꾹 밑을 눌러주면 이렇게 끌바 모드가 작동해요. 월크가 끌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르면 이제 끌바를 작동시킬 수 있는데, 이제 작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기어비가 이렇게 1대2 할 때는 이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어비를 밑 고단으로 내리고 끌바를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살짝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전거는 DI2가 장착되어 있어요. DI2 빅디레일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반 그 우리가 수동으로 작동하던 그게 아니고요. 전자식으로 작동하는데 변속감도 굉장히 좋고 부드러워요. 근데 DI2가 장착되어 있는 거는 끌바 모드에서, 끌바 모드 한번 가보세요. 꾹 누르면 끌바 모드로 되고요. 오, 예. 존나 빠른데? 이 속도가 그냥 걸어가는 속도가 어느 단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끌바 이렇게 올라갈 때 아주 제가 끌 일이 많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장치예요. 이 자전거는 뭐 듣보잡이니까 그냥 갑자기 원식스티어에도 그냥 넘어가. 원식스티 160T에다가 얘도 메리다 원식스티 13년 짝퉁 이거 하여튼 여러분 이런 건 그냥 듣보잡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소비자 가격이 얘는 이제 580, 610, 500, 510, 610, 610? 아, 610이랍니다. 그리고 이쪽 거는 이제 소비자 가격이 790, 맞죠? 850원 올랐어요. 아, 자꾸.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자면은, 얘는 이제 락샥이 이제 앞으로 앞뒤로 장착이 돼 있고, 조금 저렴한, 하지만 저렴한 휠셋이지만 허브는 좋은 거예요. 240, DT 240 허브가 들어가 있고요. 가변 슈퍼 스톰 메리다 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전기차는 무게에 대한 부담이 막상 타보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방 같은 거 달고 다니면은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바이크 모터에서 팔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DT 1535mm 와이드 그 림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폭스 고급 샥이 앞뒤로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가변 슈퍼스톤은 이제 카인드 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DI2구 끌바 모드에서 좀 유리하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는 뭐 많이 나니까 돈 많으신 분은 얘 사고, 적으신 분은 저거 사시고, 또끌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가격 대비 이게 아주 가성비는 짱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대만 비교해 드렸는데, 저희가 뭐 돈이 많으면 뭐한 10대 그냥 이것저것 사서 다 비교해 드리겠지만, 뭐 복권 당첨되는 날까지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는 소개해 드리고, 제가 이제 타면서도 짬짬이 이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두달 정도 탔는데, 소모품에 각 소모품들이 소모가 심해요. 무게가 있어서. 예. 좋은 정보는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미션했던 곳에 왔어요. 그래서 1위 선수가 이거는 이제 전기차로 이바이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아. 전기차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술이 좋아야 돼요, 기술이. 제가 짧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위 선수, 이번에는 꼭 어려운 데로 가요, 1위 선수는.
잘난 척 있는 척.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죠. 가봐! 맞춰! 아, 무게를 말씀 안 드렸는데 무게는 22.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쪽 다 거의 무게는 비슷비슷해요. 이리 선수.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좋아요 올라갔고요. 오, 엄청난 선수